오늘 저 귀한 분 모셨습니다. 이순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야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야구가 이제 없어서 네. 비시즌은 또 금방 가네요. 또 뭐 기다리는 맛도 있어야 되니까. 네. 스프링 캠프 취재는 이제 뭐 2월 초부터 시작을 하시나요? 네, 뭐 선수들이 2월 달에 가니까 네. 우리도 2월에 가서 취재를 하고 우리가 가는 곳도 지금 달라져가지고 네. 저기 미국을 동서로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리조나로 플로리다. 플로리다. 네, 네. 호주도 가시나요? 호주는 아마 가지 않고 네. 아마 다른 팀들이 그 LG하고 두산이 들어오니까 아마 대만과 오키나와를 왔다 갔다 좀 취재를 하지 않을까. 감독님, 저 드라마 스토브리그 봤는데. 아니 그 너무 그 불만이에요. 아니 그 저 PD 불만이에요. 아니 이게 다 이게 비디오까지 다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오디오만 나오. 예, 오디오만 나오더라고. 촬영을 하셨네요. 그럼 비디오 촬영. 어, 그럼요. 세트장에서 했었죠. 세트장까지. 예, 정우영 캐스터도 탤런트의 대입이었네. 메이크업도 하시고. 예, 메이크업도 다 하고. 아 비디오가 나온다가니까 예, 예.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목소리만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안 나온 이유가 뭐 있나요? 모르죠.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도 나는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데 PD가 봤을 때는 정우영 캐스터가 아, 예, 탤런트 쳐보니까 연기력이 좀 떨어졌지 않았나. 그때도 좀 깐깐하게 해설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대본대로 하신 건가요? 그때 해설은? 대본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본은 줬어요. 대본은 줬는데 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국어책을 읽어야 되니까 그냥 애드립으로 다 그냥 방송은 이제 애드립 하신 걸로 그냥 쭉 이렇게 좀 보시게 보셨나요? 그 드라마 요즘 뭐 야구 팬들한테 핫한 드라마인데. 네. 뭐 시청률이 15%가 넘었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예. 근데 예. 야구 드라마가 사실은 성공을 네. 잘 못 하잖아요. 좀 의외입니다. 예. 굉장히. 예. 근데 그 설정을 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작가가. 네. 그 야구 어떤 이면의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것도 남궁민이가 네.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연기 잘하더라고요. 예. 예. 굉장히 좀 차가우면서도 예. 씩씩한 연기. 예. 아, 이런 것도 작가가 예. 알아서 이거를 드라마로 만드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니까. 야구 이야기만 쨍땅하는데 재미가 있다. 야구를 잘 몰라도 아, 이 드라마 재밌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올 시즌 스토브리그를 한번 보면 이제 드라마 스토브리그에서 우리 현실의 스토브리그로 보면 그러니까 가장 눈에 띄는 한 명은 뭐 그 백승수 단장처럼 네, 네. 예, 지금 이제 성민규 단장 네, 롯데 네. 성민규 단장이 네. 굉장히 뭐 빠릅니다, 그죠? 예, 예. 뭐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뭐 광폭 행보다 뭐 이런 뭐 그게 많아요. 맞죠. 그게 맞고 그 동안에 그 야구인 단장도 있었고 비야구인 출신들이 단장도 많고 했었는데 이제 야구를 했잖아요. 또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네네. 그래서 바꿔가는데 개혁하는데 앞장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성민 단장이. 뭐 우리나라에서 또 보면 단장들이 너무 막 앞서가고 네. 막 이래서 성적이 안 나면 그걸 네. 고스란히 단장이 또 받아야 되고 감독이 받아야 되는 그렇죠. 그런 현실이잖아요. 지금 성민 단장이 저렇게 해서 올해 좋은 성적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스토브리의 광폭 행보가 네. 효과도 보고 박수도 받을 텐데 만약에 그 이 성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한다면 상당히 또 어려워지겠죠. 이제 본인은 이제 올해 가을 야구 그러니까 좀 강팀의 기틀을 마련하는 해 2020년 또 네, 네. 2021년은 조금 더 큰 꿈을 한번 꿔보겠다. 네. 그러니까 3년 안에 뭔가 팀을 좀 바꾸겠다 이야기하는데 네, 네, 네. 팬들은 또 올해 기다리셨으니까 또 그게 또 쉽지는 그러니까요. 않을 것 같기도 예, 하고 그죠. 우리 팬들은 뭐 길게 기다린다기보다는 네. 그해 그해 모든 것을 쏟아서 우승 뭐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라잖아요. 네. 그래서 성민규 단장이 어떤 계획한 대로 팀이 바꿔질 때까지 우선은 구단에서 팬들이 기다려줘야 되는데 네. 그래 질란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뭐 보통은 저도 이유 있게 져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지면 일단 그 이유를 찾기 전에 벌써 화가 나가지고 그렇죠. 이유 안 찾죠? 보통은 네. 좀 그렇게 되지 않나요? 우리 팬들이라든지 또 모든 그 롯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그걸 진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민규 단장은 질 때 지더라도 내용 있게 지자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맞죠. 팬과 구단과 선수단 내부가 같이 3일차가 잘 어우러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늘 저도 뭐 롯데를 보면 좀 급하다. 네. 이렇게 92년 이후로 우승이 없었으니까 네. 구단도 좀 급하고 선수들도 그렇죠. 마음에 좀 쫓기는 부분이니까 팬들께서도 네. 인내가 좀 인계치에 있어서. 그건 이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장들이 이제 참 네. 바뀌잖아요. 그, 네. 너무 빨리 바뀌더라고요. 빨리 바뀌니까 네. 그 정책이 다 실현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게 선수단에 영향이 미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장이 오면 그 새로운 사장의 어떤 생각을 또 밀고 가야 되고 그걸 성과를 또 새로운 사장은 빨리 성적을 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을 거고 팀이 좀 전력이 약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기다리지 못하니까 감독을 자꾸 바꾸게 되고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감독이 바뀌게 되고 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네. 새로 신임 사장 오신 지는 이제 얼마 안 돼서 지금은 조금 네. 지켜보고 계시는데 결국은 이제 시즌 들어가서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네.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어떤 네. 조금 더 긴 시간의 비전을 네. 가지고 네. 팀을 꾸려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 이게 그,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 길다면 몇 년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통 그 일본이나 미국 같은 이런 데는 단장이 오고 이러면 여기 우리 팀이 지금 성적을 낼 수 있는 전력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평가들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평가를 해서 기다려줘야 되니까 그것이 몇 년이 될지는 그 회사 내부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네. 우리가 밖에서 보는 전력과 안에서 보는 전력을 확실히 구분해서 해야 된다. 올해 이제 FA 시장이 뭐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각 팀마다 뭐 내부 FA하고의 좀 알력이라든지 연봉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지고 몸값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아, 스프링 캠프 출발 이전까지는 마무리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냥 돌파구가 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렇죠? 근데 FA 시장이 이렇게 뭐 몰락한 어떻게 좀 보시면 이게 거품 거품 제거입니까? 뭐 거품이라기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프로야구가 작년에 인기가 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FA되는 선수들이 와서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구단 자체적인 판단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품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네. 각 팀이 이 지금 FA 시장에 나와 있는 선수들 우리 팀의 전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그걸 따지는데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몸값이 낮아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좋은 선수가 덜 나왔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올해 이제 그 두산에 또 와장창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새로 지금 뭐 FA 등급제의 룰까지도 뭐 허경민 선수 때문에 바꾼다는 그런 네네. 이야기까지도 있고 단장도 아마 뭐 두산 김태룡 단장이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좀 바뀌겠네요. 올해 FA 시장은 뭐 조금 멀게 남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산에 네. 소속돼 있는 선수들은 개인적인 기량들이 좀 좋으니까. 그렇죠. 당장 성적을 그러니까. 팀의 미래를 보지 않고 당장 내년 시즌에 성적을 내야 되겠다라고 네. 한다고 한다면 두산에 있는 선수들은 영입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당장 성적을 낸다고 한다면. 네. 근데 이제 FA라는 것이 걸림돌이 항상 나이잖아요. 11월에 이제 도쿄 다녀오셨죠. 네. 그렇죠. 네. 프리미어 11. 네. 뭐 저도 다녀왔습니다. 좀 뭐 우리가 어렵사리 이제 본선 진출 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조은찬 총재가 연말에 그 시상식을 다녀보니까 그러니까 야구인들하고 생각이 좀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조은찬 총재는 도쿄올림픽 그 티켓을 땄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고 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야구가 거기서 지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뭐 말씀하셨듯이 가서 메달의 색깔을 좀 우리가 다르게 해야 되는데 프리미어 11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일본하고 한 경기를 하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다. 라는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대표팀 코치자면서도 프리미어 12 일본하고 이번에 보니까 공수주에서 어느 것 하나 앞서는 것이 없어요. 결승만 놓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선발 투수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뒤에 7, 8구에 나왔던 투수 빼놓고는 다 무너뜨리는 전력이 돼야 되고 그걸 못 무너뜨리더라고요. 7, 8구 3명 빼놓고는 우리가 다 때릴 수 있는 타자들이었고 꼼짝을 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감독의 생각도 선수들의 생각도 모두가 좀 달라져야 되겠구나. 대표님 김경문 감독도 선수들한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뭔가 단기전이기 때문에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쓰면서 선수들도 나의 지금 그 실력이 이치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프리미어 12회를 보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마음속으로 생각한 게 비야구인들이 평가하는 것과 야구인들이 평가하는 것 좀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해설을 할 때 조금 더 우리 지금 야구의 현실을 스스로 지도자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뭔가 느끼고 깨닫고 자각을 하면서 훈련량이라든지 야구가 발전하는데 모두가 다 야구인들이 생각을 바꾸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대로 가다가는 이치로가 30년 동안 못 이기겠다고 했던 말이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격차가 그러니까. 좀 있다 이렇게 네, 느끼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 야구가 일본에게 상당히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에게 09년도 WBC 뭐 그 외 베이징 올림픽 네. 그 뭐 이런 데서 우리한테 철저하게 당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착실하게
준비들을 많이 하고 이 프리미어 10위를 했더라고요. 데뷔를 하면서 대회에 임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글쎄요, 이제 이미 샴페인을 빨리 터뜨렸잖아요. 우리 그렇죠. 05년도까지 뭐 해서 준우승도 가고 네. 막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선배들이 한 것이 지금 현 그 주역들이 네. 이뤄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배들이 세운 공은 공대로고 지금부터 본인들이 상대인 일본 선수들에게 과연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될 것인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해야 될 것인가는 선수들 스스로도 그렇고 아마추어에 있는 지도자들이 기본기를 갖추는데 굉장한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야구가 계속 퇴보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위기다. 우리 야구가 예, 사실 위기다. 예. 박병호 선수를 이제 4번으로 좀 계속 좀 안 맞는데 예, 막 좀 예. 밀어붙입니다. 그죠? 예. 믿음의 야구다. 그래서 주위에서 좀 아유 믿음도 좋지만 좀 다른 것도 좀 믿지 뭐 하나만 그렇게 믿냐고 이렇게 이제 김경문 감독에 대해서 용병술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선수를 믿는 건 맞아요. 김경문 감독의 야구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프리미어 10위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김경문 감독이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선수들을 믿는 것도 좋은데 경기를 하다가 조금 변화가 생기고 또 선수가 대회 기간에 컨디션이 안 좋고 하면 뭔가 변화를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결승하기 전에 일본 아웃 만났잖아요. 네, 네, 네.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도쿄올림픽을 갈 때는 선수 선발부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선수를 선발을 해야 될 것 같다. 많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느끼신 것 같아요. 네, 많이. 많이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걱정하는 부분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김경문 감독이 본인도 본인 입으로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대회 기간 중에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머리가 좋으신 분이고 경험이 있으신 분이니까 충분히 네. 야구 팬들의 어떤 그 느낌을 충족시켜주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 이순철 위원님 하면 약간 좀 시원한 해설 그리고 명쾌하면서 돌려까는 어떻습니까? 까지는 않아요. 아니 엄청 까 엄청 까 뭐 다 까였다고 그러잖아 아, 네. 전부 지금 뒤에서 전부 그런 이야기 하고 계신데 아, 네. 까지는 예? 않아요. 까지는 않습니다. 그냥 네. 보이는 대로 또 선수가 프로 선수니까 해야 될 것을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 까는 네, 결과적으로 이제 본인들에게 뭐 듣기 싫은 소리도 갈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후배들한테 어필은 온 적 없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좀... 나 왜 이렇게 까요? 막 이렇게 본인도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네, 네. 이제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것이 오해했던 부분이 있다. 이건 이원님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또 야구 선배가 얘기해서 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걸 이렇게 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아, 얘기를 못하는구나. 하고 얘기를 하고 털어야 되거든요. 네, 네. 제가 만약에 말을 후배한테 잘못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네. 제 말이 맞다고 한다면 선수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후배들이 그걸 말을 하지 않고 자기한테 만약에 안 좋은 소리가 갔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본인까지 네. 삐쳐버린단 말이에요. 패 떠나선다 이런 뜻이죠. 그러지. 그냥 그렇게 돼버리니까 서로 간극만 벌어지잖아요. 그 선수가 네. 미워서 또 야구팬들 미울 곳이 없잖아요. 특별히 감정이 나빠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당당하게 자신이 있으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 내가 볼 때는 이랬었는데 그럼 그걸 내가 그 잘못 봤구나 라고 저는 얼마든지 인정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방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유튜브를 보면서 누가 이제 선수들이 들으면 만약에 본인의 생각이 이게 아니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냥 선배이지만 당당하게 와서 의문을 제기를 하고 그걸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모 선수한테 들으니까 엄청 까인 거예요. 선배가 야 나도 까였어. 그냥 뭐 다 까. 걱정하지 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막 이렇게 농담도 하고 했다 그러는데 아 근데 그것은 그 선배가 그 후배한테 대단히 잘못된 조언을 해준 거고요.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냐면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야구 기술이라든지 또 프로 선수가 해야 될 행동이라든지 언행이라든지 뭐 이런 점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없는 것을 막 살붙여서 막 뭐 말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 선배가 후배한테 잘못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후배는 그냥 자신 있게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네. 질문도 네. 본인이 많이 알고 공부도 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당당하게 선배들한테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야구 기술이라든지 네. 야구 이론이라든지 이런 점들도 선수들도 좀 공부도 좀 하면서 지식을 쌓는 거 쌓아서 당당하게 자기 것을 그 표출하고 의문을 던지고 반박을 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안티팬도 네, 있습니다. 근데 안티팬들이 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 이순철 싫어 싫은데 선수 이순철 해설위원 이순철 내가 싫지만 내가 인정한다 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 뭐 거의 허구현 해설위원하고 거의 투톱 본인 생각하시죠? 제가 그 허구현 위원하고 뭐 투톱이 된다는 것이 그건 좀 예, 허구현 위원에게 예, 이렇게 신뢰되는 말 같고요. 예, 예. 워낙 그분은 오래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뭐 이제 시작이잖아요. 아 몇 년 하셨죠 지금? 꽤 오래 하셨잖아요. 아, 그 하다가 또 현장에 네, 들어가고 예, 또 예. 하다가 현장에 들어가고 두 번을 들어갔다 나왔기 네. 때문에 해설은 한 10년 정도? 10년 예, 하셨구나. 네. 늘 이제 감독 교체를 하는 팀이 나오면 하마평에 오르는 이 유력 후보신데 네. 좀 이게 약간 부담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마평만 오르지 되진 않아요. 아, 오르기만 한다. 네. 아, 오르기만 해요. 오르기만 한다. 네. 아, 참 이게 약간 좀 또 다른 되시는 네. 분들이 약간 병풍처럼만 보인다. 병풍이 아니고 그 네. 사람들하고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